빈손 국회라는 지적 속에 지역 핵심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전략 사업인 1톤 전기 상용차 활성화의 핵심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당장 1톤 전기 상용차를 연간 3천 대씩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서려던 대구시로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7년 만에 이제 자동차 생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뭐 사실 조금 차질이 생기긴 생깁니다. 현행법상 화물차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 차량으로 전기 상용차 보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고 있는 물산업진흥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운영비 국비 지원 요청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에 발의돼 해가 바뀌면 3년째에 접어들지만 통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지역 핵심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